성균이 형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영화를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 대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장치들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요. 그런데 저도 놓쳤던 부분들을 성균이 형이 이제 같이 머리 맞대면서 동선이랄지 혹은 또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요소 하나하나마다 매번 어떤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 영화 전체적인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역시 이성균 선배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. 경민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도 많이 하고 좀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제가 더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기하면서 촬영하면서 현장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